노화 커뮤니티는 벌써 생긴 지가 5년이 넘었고요. 저희는 환경 보호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 융성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하고 또 청소년 단체, 교육 봉사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기후 그린 프론티어라는 이제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총선을 좀 앞두고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고요. 항상 저희가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청년들의 움직임을 보여주자는 취지의 기후 프론티어, GH 기후 프론티어라는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 및 포럼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는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지금 활동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명사 특강이 있습니다. 저희 모아 커뮤니티에서는 항상 이제 저희를 도와주셨던 이제 국제기구에서 종사하시는 분, 글로벌 기업, 그 다음에 공사,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와서 본인들에 대한 이제 노하우라든지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팁 같은 걸 공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리랑 국제방송 글로벌 CSR하고도 거의 5년 이상을 같이 협업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모아 커뮤니티는 단순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해외 유학생들하고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심플리 케이팝이라는 곳에서 이제 같이 SDG 카드 세션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다양하게 정책이라든지 환경 정책을 할 수 있게 채널, 영상 릴레이 캠페인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GH 프론티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우리 지구와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트대학교에도 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제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전공을 10분 살려서 그 환경 문제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